저희가 첫 번째 월드투어를 진행하면서 사실 부담감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기대감도 가지고 공연을 진행을 했는데요. 아, 예.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그냥 저희가 매 공연마다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공연을 열심히 했던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영화에 보면 나오는데 공연을 하다가 중간에 저희끼리 회의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회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고쳐야겠다 하면서 멤버들과 같이 많은 의견을 공유하고 공연을 진행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. 월드투어하고 변화된 점이 있다면요. 저희가 사실 월드투어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한 생각인데 이런 순간이 언제 올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그래도 뭔가 멋진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월드투어 끝나고 변화된 점이라면 뭔가 더큰 목표가 생긴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월드투어가 만약에 다음에 또할수 있다면 더큰또더 많은 횟수를 늘려서 더 많은 곳에 가서 공연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. 예.